안녕하십니까. 다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상동 좋은 위치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나와 있으며 기대하셔도 좋은 매물입니다.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구 대표 먹거리촌 드랑길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앞쪽으로 부산동 복지센터가 건설 중이며 남쪽 8m, 서쪽 8m 코너 위치한 건물입니다. 코너 건물이라 건물 가시성이 좋아 1층 상가 공실 걱정 없으며 방칸살과 위치가 좋아 현재 임대료도 타 건물에 비해 높게 받고 있어 고수익 나오는 건물입니다. 남도로를 접한 건물이라 주인세대 전망도 좋으며 남향에 채광까지 좋고 주거 생활하기 만족도가 높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이 서쪽 8m이고요. 이쪽이 남쪽 8m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인데요. 야, 건물 인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건물 위치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저기 나무 보이시죠? 나무 저 앞이 바로 드랑길입니다. 드랑길 바로 뒤편에 위치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건물 앞쪽 여기에 원래 공용 주차장이었어요. 공용 주차장 일부를 철거를 하고 여기 사회복지센터가 들어옵니다.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3층으로 옥상에는 옥상 정원이 꾸며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대지가 약 6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다 지어지고 나면 이쪽 동네 분위기는 더 살아날 것 같아요. 지금도 위치가 너무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아지고 나면 땅값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1층의 코너 부분에는 상가가 들어가 있는데요. 상가 이것도 지금도 뭐 코너변에 접해 있고 넓은 도로고 그래서 상가 공실은 걱정 없이 세를 놓을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앞으로 공실 걱정은 더욱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여기 건축 인테리어 사무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건물 뒤편으로 상가 뒤편으로 서쪽 방면 서쪽 도로길로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은 총 8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 내부는 이쪽으로 진입이 되는데요. 바닥은 여기 컬러무늬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 주차장 바닥도 다 칼집을 내둬서 크랙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을 때부터 시공을 잘 해두셨네요. 자, 들어서면 1층에 무인 택배함 그리고 CCTV는 4개 채널로 운영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2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위치가 좋다 보니 당연히 건물에 공실은 없습니다. 위치가 좋다 보니 건물의 월수익, 월세, 타건물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여기 원룸 3개와 3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룸도 월세를 거의 45만원, 48만원 이렇게 받고 계십니다. 그만큼 여기가 위치가 좋고 그리고 세입자 반칸살도 잘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룸도 3층에 한 가구만 전세인데 이거는 곧 한 보름 뒤에 전세가 더 나간다고 합니다. 이걸 또 월세로 전환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세 그대로 받으셔도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2층하고 3층은 동일한 세대 구성으로 총 8가구 들어가 있고요. 제일 위에는 주인세대하고 원룸이 한 가구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주인세대 정면에 한 가구 있고 우측에 원룸이 한 가구 있는데 주인세대까지 모두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 오늘 건물 명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편하게 영상 시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기 때문에 집 한번 보러 나오실 때는 시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앞에는 이렇게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기를 문을 하나 짜거나 아니면은 천장에다가 천 하나 대서 공간 분리를 해서 창고로 쓰셔도 되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자, 집 앞에 바로 이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공용 주차장 자리를 이렇게 기역자 형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들어서고 나면 이 동네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동네가 너무 좋은데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앞쪽이 전부 다 드랑길이고 저기 높은 아파트 SK 리더스 뷰앞이 황금역 끼고 있고 홈플러스도 저기 있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건물 뒤쪽으로는
중동 뭐 봉독동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7개, 3룸 2개, 주인 세대 총 11가구에 대지 245제곱미터, 건물 477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74.1평, 건물 144평입니다. 2015년 9월 25일날 준공이 났고요. 주차는 8대 가능합니다. 8m 8m 코너에 위치한 건물, 매매가격 16억 5천이고요. 현재 대출은 3억 8천, 임대보증금 3억 1천만원, 현재 인수가 9억 6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546만원에 이자 제외하고도 401만원, 400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추가 대출 충분히 가능해서 인수 부담 줄일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월세도 많이 나오고 위치도 좋고 살기도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지는 이런 건물 투자하시는 건 어떠십니까? 저는 정말 오늘 건물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변 건물과 시세를 비교해보면 오늘 건물 정말 괜찮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강의 추천드릴 수 있는 건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